네, 트로트계의 BTS로 불리는 분이죠. 바로 가수 진성 씨의 소식입니다. 가수 진성 씨가 최근 채널 A 신개념 친문 예능 아이콘택트에 출연을 해서 김무명 시절의 이야기, 그리고 부모님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. 부모님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이면 참 고생 많이 했겠군요. 네. 진성 씨가 직접 밝힌 어린 시절 영상 준비했습니다. 저는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. 집을 두분다 나가셨어요. 저는 여섯, 일곱 살 때였었고. 그때 당시 참 힘들었었어요. 고구마 한두 개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그 연명한 적도 있었고. 밥을 이렇게 세끼 배불리만 먹어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이렇게 진성 씨는 험난했던 인생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뭐 거의 최고의 자리에 계신데 정말 예전의 그 모습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. 상상도 못한 모습입니다. 왜저 노래 중에 보릿고개라는 노래 있잖아요. 그 노래 생각이 나요. 그게 진짜로 20년 전에 써놓은 가사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방송에서 노래를 좀 불러줬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제가 이 가사는 사실 한 20년 전에 이렇게 써놨던 가사입니다. 아야, 뛰지 마라, 배 꺼질라,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, 어머님 설움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,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. 사실 뭐 앞서 가장 처음 나왔지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라는 게 사실 아이들은 뛰어노는 게 아이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가사가 좀더 와닿고 안쓰럽고 슬픈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기 얘기를 해서 노래가 좀더 와닿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진성 씨 같은 경우는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최근에 좀 반응 인기를 또 크게 얻으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보다 진성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참 오랜 세월을 걸어왔어요. 한 40년 이상을 제가 무명 생활을 이렇게 한것 같아요. 길다. 뭐 극장 쇼부터 유랑극단부터 시작해서 천막극장 쇼부터 다 거쳤지만은 그때는 누가 나를 알아봐준 사람이 없었겠죠, 당연히. 15년 전 정도 그때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. 제가 저희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만들었던 노래인데. 이리저리 사랑 쓰고도 착각고만은 애초에 태클을 걸지 마. 그 노래가 나온 뒤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아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팬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.